생각하기엔. 아유, 아키아 가방 저기 저 아키아 저 씨 아키아 아키아 저 씨 아키아 저 씨 아키아 가방 아키아 가방은 치워. 아키아 가방 안 들어올 것 같아. 여기 괜찮네. 여기서 앞으로 캐스팅. 완전히 이제 뒷바람이니까 좀 멀리 보낼 수 있을 것 같아.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낚시하는 거 아주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. 나는 이런 상황을 너무 좋아해요. 내 마음대로 내 포인트를 그냥 여기저기 요리할 수가 있잖아. 여길로도 왔다 저길로 왔다. 사람 있으면 꼭 왠지 거기가 더 잘 물 것 같고 막 이러거든. 근데 이런 데에서는 지금 낚시를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아주.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. 저도 아직 뭐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뭐 한 영상을 예, 대놓고 찍은 건 한 3년 되지만 얼굴을 까고 막 이제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약간 어색해요. 일단은 그 어색함이 좀 적응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약간 방송 언어라고 하죠. 내가 쓰는 말이 아닌 방송으로 이제 각색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다고. 그런 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아마 여러분한테 듣기 편안하게 그 말을 할 겁니다. 좀만 기다려 주시면. 입질인가? 아니네. 이게 아무리 조금 뭐랄까 이 채비가 무겁고 그렇게 하더라도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. 만약에 지금 2호 목줄에 6호 바늘을 썼는데 여기서 따닥따닥이 뜯어먹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, 있는데 안 걸린다 하면은 채비를 좀 가는 줄 1.5호줄에 뭐 5호 바늘로 이제 낮출 거예요. 근데 이 상황에도 지금 입질이 아예 없다. 지금 입질입니다 이게. 초리에 지금 톡톡 왔는데 감이 지금 보이죠? 초리 가지고 가자. 지금 톡 걸었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나와. 그렇지. 보이죠 여러분? 여러분 믿으셔야 돼 항상. 드랙을 좀 주고. 아, 여기가 또 올리는 게 또 난이도가 상이죠? 이런 데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. 이런 데가 올리기가 힘든 게, 이런 데 올리면 괜히 엉킬 수가 있어. 이런 데다가. 그러니까, 옆으로 가면 이제 신발을 버린다고. 근데, 뭐 하나하나 포기해야 될 것 같아. 여기서 이제 끊어지면서 올리느냐. 아니면 저쪽으로 올려볼까? 오케이. 저쪽으로. 달려가자. 가자! 생선이 야르를 틀어줘야 되는데 항상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약간 야르를 틀어줬습니다. 생선이 여기서 또 띄워야 돼. 아, 안 뜰 것 같네. 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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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라. 떴습니다. 오케이. 아, 여기 턱을 또 못 올리네. 큰 거 파도 봐도 큰 거.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고, 시발. 그렇지. 그렇지, 올라왔어. 올라왔어. 할렐루야. 또 다 올라와서 놓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, 마지막까지 긴장을, 저희 다 왔지만, 파도를 보고 또 괜히 내려가서 또,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제 신발이 안 젖어서. 자, 슬쩍 가서 지그시 잡고 땡깁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아시죠? 이런 데서도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시드니에 몇 명 없습니다. 믿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. 자,
생각하기엔 지금 발라맞다.